받고 행쇼 선행쇼 스타일 도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행쇼 4회 도전 신동입니다. 나사렛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치킨 교환권 10개를 걸고 펼쳐지는 탑사들의 아슬아슬한 도전 오늘도 인데요. 이분들 2주 연속 실패 아픔을 딛고 오늘은 성공할 수 있을지 도전자들을 만나봅니다. HUG! 예! Yeah. 레이디 제인! 네! 한병! 예! Yeah. 한이! 네! 네 분과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 인사는 안 받겠습니다. 어차피 이따 할 거잖아요. 아, 예, 그렇죠. 네. 자, 수도 외우기 미션, 공기 미션 계속 실패했습니다. 자, 구멍 한이 씨. 자신 있으세요?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무슨 방법이요? 자기 암시를 걸려고요. 오늘 뭐 할 줄 알고. 저 공기 그렇게 연습했는데. 네. 공기 안 하겠죠. 같은 건 안 하겠죠. 하겠죠. 어? 공기 연습했어요? 응. 공기가 없대. 오늘의 미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여기로 맞히기 빠밤! 어떻게 맞춰요, 그걸? 어떻게 맞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 분이 각각 번호를 하나씩 골라주시면 그 번호에 해당하는 지하철 노선을 저희가 드립니다. 노래 한 곡. 다 외우라고요? 노래 한 여러분, 들으세요. 아, 예, 예, 예. 아, 좀 예민해요. 여러분, 들으세요. 아, 이번 주는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 굉장히 지금 곤두섰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진짜. 자, 노래 한 곡이 나가는 동안 그 지하철 노선을 열심히 외워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끝나면 한 분당 한 문제씩 드릴 거고요. 앞에 세 분이 몽땅 정답을 맞히셔도 마지막 분이 틀리면 도전 실패, 치킨은 아무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디 제인 씨. 네? 2호선 합정역과 신촌역 사이에는 무슨 역일까요? 홍대 입구역이죠. 이렇게 되면 맞추는 거예요. 이거야. 네, 오케이. 아시겠죠? 요 정도는 좀 오케이 괜찮죠? 괜찮죠? 아, 좋습니다. 할만 하잖아. 예, 예. HUG 씨. 아, 전 진짜 지하철이 해야지 돼. 자, 그럼 노선부터 골라볼까요? 자, 오늘은 HUG 씨가 가장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네. 자, 먼저 1, 2, 3, 4번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아, 제가 몇 호선을 고르는 게 아니라 번호를 고르는 거예요. 번호를 고르는 거예요. 저는 1번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 네. 자, 1번 고르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은. 한이 씨? 아니요, 제일 지하철. 그래도 누구지? 누가 제일 모를까? 아, 지방에서 오셨죠? 지금 상경한 지 6년째입니다. 몇 년인데요? 그래도 지방에 오셨잖아요. 아, 예, 예. 2호선만 잘 알고 나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 저 뭐 초록색 전문입니다. 그렇죠. 예, 예. 자, 한별 씨 몇 번 하시겠어요? 아, 저는 2호선 걸리라고 2번. 2번. 네. 자, 2번 고르셨고요. 난 주황색 전문. 예. 아, 3호선 타고 다녔어요? 네. 어, 예. 자, 우리 레디 제이 씨 몇 번 하시겠습니까? 아, 저 3번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3번. 네. 예, 하시고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한희 씨에게 4번 드리겠습니다. 자, 유진 씨 받으시고요. 네? 자, 각자 몇 호선인지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H 유진 씨 몇 호선입니까? 아, 저 1호선이에요. 아. 1호선. 제일 자, 많은 거 아니에요? 어, 나 1호선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자, 그리고요, 한별 씨. 저는 5호선입니다. 5호선이고요. 레이디 제이 씨. 저 2호선입니다. 자, 그리고 한희 씨. 4호선! 한희 씨가 지금 너무 기뻐합니다. 환상을 지르고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올 줄 모릅니다. 끝에서 끝까지 잘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한 곡이 나올 때까지만 바로 뺏겠습니다. 네 분을 믿어보겠다 싶으신 분들, 치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이 나가는 동안 간단한 자기소개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어디로 보내주시냐? 문자는 차 8000 2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네, 비용이 추가. 여러분 같이 좀 해주세요. 샵 8000 2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HUG씨 HUG씨 안 해요. HUG씨 같이 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인터넷 미니는 공짜. 공짜.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미니 MBC 라디오. 자, 노래는요 에이핑크의 노노노 듣고 올게요. 노노노 노선을 외우라고요.